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입니다. 오늘 또 한번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놓치시면 안 될 만한 최강의 꿀매물로 준비했고요. 요즘 들어서 인기 정말 많고 빠르게 판매되고 있는 바로 벤츠 E클래스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2천만원 중반대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벤츠 E클래스 차량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2,650만원입니다. 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7년에 등록한 17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3천 킬로 주행한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 E클래스 E220 익스클루시브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실내는 네, 유튜베이지 색깔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찾기 어려운 꿀조합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지금 금액대부터 해서 컨디션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E클래스 하면은 네, 이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정말 많이 찾고 계세요. 그 이유가 외관에서 보여지는 이 이미지 확실히 중후하면서 벤츠의 고급스러움을 더 잘 살리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요. 확실히 위로 올라와 있는 이 엠블럼 S클래스의 전유물로 보여지는 이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E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차량을 정말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익스클루시브 차량의 이 시트가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착자감을 또 찾는 분들 많으신데 이 차량 이따가 실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이 옵션이 인디오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요트베이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외관부터 보시면은 전면부에 전방 감지 센서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외관도 정말 멋지고 확실히 중후한 그런 매력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외관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일단은 이 차량의 휠이 S클래스의 휠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데다가 네, 앞 타이어는 약 한 3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외관 컨디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휠도 지금 동일한 휠로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멋진 모습. 거기에다 뒤에 타이어 네, 윈터 타이어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의 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옆부분에서 느낌이 일반적인 익스클루시브의 휠도 멋지지만 지금 이 휠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좀 더 멋진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후면부도 정말 깔끔한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듀얼 팁의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뒷부분에서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도 부드럽게 잘 열리면서 트렁크 안쪽으로 보시면은 충분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저 베이지 이게 순정 매트예요. 순정 매트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베이지라 좀 때가 많이 타죠.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는 E클래스가 정말 떨어졌죠. 2천만원 중반이면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으니까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그리고 디자인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와, 외관에서는 정말 멋지죠. 근데 실내에서는 정말 고급스럽고 확실히 이 벤츠의 이 멋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베이지 시트 정말 찾기 어려워요. 이 시트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디오더로 놀 수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정말 100대 중에 한 대, 1000대 중에 한 대 나올까 말까 한 차량인데 이 시트값 안 봤습니다. 네. 일반적인 차량 시세와 동일한 시세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분홍색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한몫하고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정말 멋지게 들어가면서 시동 킬 때 또 이쪽 한번 주목해 주세요. 한번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네, 부메스터 오디오도 장착을 해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돌면서 나오는 거 맞죠? 네,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가지고 확실히 더 멋지고 뭔가 좀 더 엘레강스한 느낌? 와, 실내의 이 베이지 시트와 또 찰떡궁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 가지고 보시면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거기에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3단의 열선 시트, 그리고 이 부메스터 오디오가 정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위쪽도 썬루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닫을 때도 네, 부드럽게 잘 닫히면서 이 아래에 이제 이 시트와 함께 위에도 또 베이지로 돼 있잖아요. 확실히 실내에서 감성은
2배, 3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중앙으로 이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그 우측으로 보시면 벤츠의 순정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실게요. 순정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화질도 상당히 좋고 작동 상태까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그리고 전후방 감지 센서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오는 모습과 함께 핸들하고 지지선까지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 당연히 색상 변경도 가능하지만 지금 이 분홍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 물리적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이 커맨드 퀵 메뉴 시스템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조거 시스템 들어가 있는데, 네, 당연히 커맨드 돌리는 조거와 함께 이쪽은 터치 기능이 가능하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버튼과 함께 파킹 어시스트 버튼, 뷰 버튼, 거기에 또 ISG 오프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핸들 쪽으로도 한번 넘어올 건데요. 일단 핸들도 3포크 핸들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블랙베리 버튼 있죠. 내비게이션 쪽을 조절할 수 있는 블랙베리 버튼, 그리고 음성 이슈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으로는 계기판에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조절할 수 있는 블랙베리 버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볼륨 버튼들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레버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시면은 네, 이 클래스 이 연식대에 특히나 디젤 차량이 찾기 어려워요.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빠짐없이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컨디션 지금 최강이에요. 이렇게 앞자리 부셨으니까 뒤로 넘어와서 이제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은 다른 것보다 이 베이지 시트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앞에보다 더 뒤에 타신 분들은 뒤에 이 시트 뒤쪽을 보기 때문에 더 멋지게 보여지잖아요. 정말 최강입니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뒷자리에도 이렇게 3단의 열선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 못 드린 게 이 차량 일단은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착자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에 아이소픽스 기능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앞으로 나와서 정말 정숙한 엔진 소리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컨디션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일단 믿고 보는 벤츠입니다. 확실히 정말 엔진 자체, 차 자체를 잘 만드는 브랜드지만 디젤 엔진을 특히나 더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만큼 정말 컨디션 정말 좋고요. 내구성까지 뛰어난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1만 3천 킬로 주행한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E클래스 E220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요트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은 인디오더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말 찾기 어려운 100대, 1000대, 1대 나올까 말까한 그런 차량으로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차량의 금액, 네,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저희 유차어때 판매 금액은 2,650만원입니다. 네, 동급 중에서도 저렴하고요. 거기에 또 하나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거든요. 그만큼 가성비 있게 준비했는데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정대리 쪽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찾고 계시는 차량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 차량들 중에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차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